영덕에 있는 영덕 무한박씨 희암 제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영덕에서는 지난 2년간 3건의 국가 지정 문화재 지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큰 공을 세운 무의공 박의장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영덕 무한박씨 희암 제사입니다. 조선 중기 불교식에서 유교식으로 변화하는 제실 건축 양식과 당시 사회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을 예고해 다음 달 정식 지정될 예정입니다. 승려들이 거주시키면서 서상 관리도 하고 묘소 관리도 했던 부남이 17세기쯤 와서 부남에서 제실로 이렇게 기능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고 운영이 바뀌는 영덕에서는 지난 2월에도 옥계 짐수정 1원이 국가 지정 문화재 명성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지난해 괴시 마을이 영덕에서는 처음으로 마을 전체가 국가 민속 문화재로 지정돼 역사 문화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덕 도곡동 충효단과 영덕 동해고택, 광산 봉수대에 대한 문화재 승격과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 높은 문화재들을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받고 승격받아서 이제 문화재의 보존 관리 수준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구는 무한박씨 희암 제사에 대한 국가 민속 문화재 지정이 확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 종합 정비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